빠방하이, 우리랑 달라도 너무 다른 인도 문화, 너무 달라서 오히려 꿀잼이죠. 오늘은 인도 몰아보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인도 문화들을 탈탈 털어볼게요. 특이한 인도 문화 탑 20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가면 깜짝 놀라는 부분,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서나 들려오는 경적 소리. 택시도 트럭도 오토바이도 인력거인 릭사도 신명나게 클락션을 울려댑니다. 체감상 1초에 한 번꼴, 심지어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눌러대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덩어리가 큰 인도는 장거리 버스 노선이 발달했고요. 하루 종일 밤샘 운전은 기본이라 운전기사 말고도 한두 명이 더 타죠. 이 둘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안 할 땐 옆에 앉아서 클락션을 누르는 일을 전담합니다.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통체증이 극심한 인도의 대도시, 횡단보도도 많 않아서 무단횡단은 일상이고요. 도로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속까지 어슬렁댑니다. 사이드미러도 무용지물이라 아예 접고 다니거나 애초에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인도의 도로를 괜히 무법지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운전은 어떻게 하냐고요? 경적을 울려주면 오케이. 시끄러운 경적 소리는 경고의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목적이 큽니다. 나 곧 좌회전한다. 양보해줄게. 이 차 뒷문 열렸다. 타다라. 등 그냥 지나갈 법한 일에도 클락션을 누르죠. 우리나라 차 뒷유리에 초보 운전이나 아기가 타고 있어요가 붙어있다면 인도의 차 뒷면에는 경적을 울려라라고 크게 적혀있죠. 낮에는 클락션으로, 밤에는 쌍라이트를 갈기는 인도의 운전매너. 혼돈의 카오스처럼 보여도 나름의 질서는 있었네요. 세계에 퍼져있는 정설 중 하나, 인도는 똑똑하다. 타임즈가 인도 최고 수출품은 CEO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미국 글로벌 기업의 CEO 자리엔 인도인이 넘쳐나죠. 이렇게 잘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서, 스몰토크 문화에 익숙해서,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경쟁력이지만요, 엄청난 교육열 덕분이라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교육에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나라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라고 의사, IT 엔지니어 시키려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 교육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극심한 경쟁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커닝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닌데요. 시험 중에 대놓고 커닝 페이퍼보다 걸려도 헤헤 웃거나 선생님한테 한 대 맞는 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워낙 커닝이 일반적이다 보니 걸려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고 하죠. 이 사진 보이시나요? 벽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건 학부모들, 시험 보는 자녀에게 커닝 페이퍼를 전달하려고 이러고 있다네요. 와우! 시험장 근처에는 유출된 커닝 페이퍼를 고가로 판매하는 암시장도 있는데요.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이건 약과입니다. 귀에 무선 이어폰 꽂고 들어 가는 건 기본. 피부색과 같은 초소형 이어폰을 수술로 귀에 삽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발전해가는 수법 때문에 정부에서 칼을 뽑는데요. 중요한 국가고시 시험엔 경찰까지 투입해서 검문을 진행하죠. 최근 치러진 교원 채용 시험에서는 시험장 인근 인터넷을 모조리 셧다운 시켜버려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 셧다운으로 피해본 주민만 8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한 대학교에서는 커닝을 막으려고 상자를 씌우질 않나, 군인 선발 시험에선 아예 팬티만 입겠다고 하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땡볕에 이러고 시험을 봤다는,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네요. 한국인이 인도 여행 중 가장 힘들어하는 것, 화장실 가기. 허술하고 비생적인 건 고사하고 쉽게 찾아보기도 힘든데요. 인도는 화장실이 없는 나라로 악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화장실을 찾았더라도 2차로 당황하는 부분, 휴지가 없습니다. 근처에 물이 담긴 컵이나 양동이가 있을 텐데요. 뒤처리는 물로 해야 한다고. 도구는 뭐 다들 아시죠? 인도의 화장실 부족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2014년 기준 인구 중 절반은 집에 화장실이 없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볼 일을 해결할까요? 길거리. 그 밖에도 들판, 강가, 골목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처음엔 문화 충격이죠. 랜드마크고 뭐고, 지뢰를 피하려면 땅만 보고 걸어야 한다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힌두교 교리에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칼같이 구분하고 있는데요. 소의 똥은 소중하지만 사람의 배설물은 더럽게 여겨 집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 꺼린다고 하죠. 신성한 집에 똥을 둘 수 없다는 것, 거리에 널린 배설물, 온갖 질병의 창궐지나 다름 없었는데요. 좌시할 수 없던 인도 정부는 클린 인디아 캠페인을 펼칩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펼친 화장실 보급 정책으로 전역에 1억 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해도 나아진 점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노상 배변 인구가 44%에 달하는데요. 화장실을 지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화장실도 드물다고 하죠. 물론 화장실이 있더라도 이용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건 인도 영화 토일렛 러브스토리입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어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고등교육을 받고 서구식 생활을 해온 여주인공은 신혼집의 화장실이 다름 아닌 뒷산이란 걸 알고 화장실을 짓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선포하죠. 시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화장실을 지어주긴커녕 까다롭게 군다며 욕합니다. 네, 불과 5년 전인 2017년도에 제작된 영화 맞고요. 심지어 실화기반이라고. 이 부부만의 갈등은 아닌지 많은 공감을 얻으며 흥행 대박을 칩니다. 중국 칸막이 없는 화장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었네요. 9시 못 사는 한국인들. 인도에는 그 이상의 위험을 자랑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짜이. 중국어 차에서 파생된 단어로 말 그대로 차.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는 게 일상인데요. 짜이가 인도의 물가지수 판단 기준일 정도이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이거 보통 독특한 게 아닙니다. 밀크티에 전통 향신료 마살라를 섞은 거라는. 그래서 향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뜨겁게 마시는 게 국룰. 무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짜이를 들이킵니다. 이 짜이는 황토잔에 제공되는데요. 다 마시면 바닥에 던져서 깨버리면 됩니다. 짜이 집 근처에는 깨진 잔들이 널브러져 있다고 하죠. 금방 과스러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친환경적이라고. 이렇게 뜨거운 차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여기엔 씁쓸한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19세기 엄청난 양의 차를 소비하던 영국은 인도에서 차를 생산합니다. 물론 오로지 수출을 위한 것. 하지만 공급량이 수요를 넘어서고 재고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요. 발을 동동 구르던 영국 상인들은 인도인들이 차를 마시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죠. 공장 노동자들도 쉬는 시간에 마시도록 했고요. 철도역 근처엔 짜이를 파는 짜이왈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원가 절감을 위해 비싼 찻잎의 양을 줄이려고 인도 전통 향신료인 마살라를 섞었다는. 그런데 이게 웬걸? 이거 제대로 먹힙니다. 강한 향신료 맛은 인도인 입맛에 찰떡이었습니다. 결국 엄청난 인기를 끌며 인도 차의 상징이 됐죠. 차에 마살라라니 상상이 안 가네요. 명작 라이프 오브 파이 보셨나요? 영화 중간중간 한국어와 비슷한 소리가 들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주인공 파이는 인도 공용어 중 하나인 타밀어를 사용합니다. 남인도 드라비다어족의 언어인 타밀어는 약 7천만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쓰이는데요. 싱가포르와 스리랑카에서도 공용어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죠. 이 타밀어에 한국어와 유사한 단어가 상당히 많다는 건데요. 남인도 출신 인도인 앞에서 한국어를 하면 어떻게 타밀어를 아냐고 물어볼 정도라고. 그도 그럴만한 게요. 엄마, 아빠 같은 간단한 말 외에도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는 무려 1,300개.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니는 니, 언니는 언니, 아주머니는 애자마니, 아파는 아파, 이려하는 인계와, 쌀은 쏘르, 싸우다는 싸우다, 우람하다는 우람, 몽땅은 몬땅, 궁디는 군디까지. 와, 누가 들어도 소름돋게 비슷한 단어들. 자연물부터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요. 문법적으로도 유사합니다. 둘 다 주어, 목적어, 동사, S of 이순이라는. 어순이 SVO인 영어는 문장의 순서를 뒤바꾼 후 번역해야 하지만요. 타밀어는 문장의 단어만 번역한 후 그대로 배열하면 끝. 이쯤 되니 타밀어와 한국어가 연관 있는 아니야? 킹리족 카심을 정말 서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요? 너. 학계에서는 해당 가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일단 타밀어는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문자 기록이 남아있고요. 인근 지역의 수많은 언어들에 영향을 미쳤죠. 여러모로 가치가 높은 언어이긴 하지만요. 한국어가 타밀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한국과 인도 간에 문명 교류를 했던 거 아니냐? 는 추론이 있긴 하지만요. 그럴 확률은 엄청 낮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게 우연이라니 더 신기하네요. 인도의 도로를 무법지대로 만드는 1등 공신 보느님. 차 앞을 가로막은 채 세워라 내어라. 웬만한 경적 소리에도 반응을 안 합니다. 얘네가 교통체증의 주범이죠. 여기서 궁금증. 저 많은 소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여기엔 웃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13억 인구의 80%가 힌두교인 인도. 소는 신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소 보호 정책이 있는데요. 가장 신기한 건 소 전용 앰뷸런스와 호스텔. 앰뷸런스는 119처럼 신고 접수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 수의사 한 명과 보조 인력 두 명이 탑승하죠. 소 사육과 휴식을 제공하는 호스텔은 소를 키우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애용합니다. 소로부터 나오는 모든 부산물에 정화의 힘이 있다고도 믿는데요. 호시국의 일부 시민이 소똥 샤워를 벌인 건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처럼 숭배 대상인 소, 도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인도에서는 엄청난 금기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 버려진 소들이 굶주리다 쓰레기장을 기웃거리기도 하고요. 길에서 어물쩡대다가 엉덩이를 철썩 얻어맞기도 하고요. 또
또 하나의 반전은 인도가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 국가 중 하나라는 것. 해마다 200만 톤가량의 소고기를 해외에 수출합니다. 응? 소를 숭배한다면서요? 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암소를 숭배합니다. 소도 다 같은 소는 아니고요. 소 도살 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물소는 도축 가능. 힌두교가 아닌 이슬람교, 기독교 등 타종교에 속한 국민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 표식이 있는 건 도시 나들이 중인 암소느님. 못 먹고 떠돌이가 된 건 물소이죠. 문제는 힌두교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 이에 현 정부는 소 보호 정책을 강화했고요. 물소를 포함한 모든 소 도축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소 상인들이 폭도들에게 린치를 당하는 등 폭력 사태까지 발생. 소를 키울 여유가 없는 상인들이 방류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인도엔 떠돌이 소가 무려 520만 마리에 육박. 매일 많은 수의 소가 굶어 죽는다고 하죠. 소에도 계급이 있다니 슬프네요. 인도 사람들이 농담삼아 말하는 인도 스탠다드 타임, 통칭 인디안 타임, 코리안 타임과 비슷한 말로 무진장 늦는다는 뜻입니다. 거의 국가적 특성처럼 여겨지죠.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인도인들은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업무가 기한 내에 마무리되거나 회의를 제때 시작하는 법이 없는데요.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는 기본이고요. 사전에 5번을 확인해도 크게 바뀌는 건 없죠. 인도인의 말버릇 중 하나, 원미니, 투미니, 이건 최소 몇 시간은 걸릴 거란 얘기고요. 다음 달을 기약한다면 내년까지는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장기 프로젝트인 건설 분야에서는 10년이 지나도 완공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막연하게 빨리 해달라기보다는 오늘 밤 6시까지 처럼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해야 하고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딴소리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인디안 타임은 업무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기차, 버스 등 교통지연은 기본. 친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약속 잡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30분 지각은 제 시간에 왔다며 뿌듯해하죠. 약속 펑크내는 핑계도 차가 막혀서, 갑자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옷 입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들켜도 당당하다는 것. 어차피 인도에서는 다 같이 지각하는 게 국룰이니 대수롭지 않은 거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시간이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일 뿐입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의 현대사회와 달리 인도에서 시간이란 무한대. 힌두교의 윤회 사상으로 시간은 돌고 돈다는 믿음이 있죠. 윤회를 통해 7번 태어나는 인간. 어차피 내세가 있는데 서둘러야 하는 이유 따위는 없죠.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면 될 일. 그저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것. 이런 믿음이 인도를 느린 나라로 만들어준 겁니다. 오히려 1분 1초 쪽에서 조급하게 사는 걸 안타까워한다고. 아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라 이해가 쏙 된단 말이야. 달달한 디저트를 좋아하는 인도인들,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설탕에 절여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달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요. 인도는 당뇨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약 1억 명 가까이가 당뇨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래도 인도인의 단맛 사랑은 막을 수 없죠. 대표적인 디저트는 라스굴라와 굴랍자문. 먼저 라스굴라. 조리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청을 극도로 제거한 인도식 코티지 치즈 체나. 이걸 동그랗게 뭉치고요, 설탕물에 끓인 후 식히면 완성. 맛은요, 상상 이상의 극강의 단맛. 진한 설탕물에 졸여낸 거라 위가 시릴 정도로 달다고 하는데요. 현지인들도 설탕물을 짜내고 먹거나 우유에 한번 끓여 단맛을 중화한다고 하죠. 식감도 엄청 특이합니다. 씹을 때 뽀득뽀득 소리가 나고요. 잘 부스러지는 스펀지를 먹는 느낌이라고. 이 라스굴라를 시럽에 담그기 전에 튀겨내고 장미 시럽에 졸여낸 게 굴랍 자문입니다. 라스굴라의 식감에 기름맛이 더해진 상위 호환 버전이라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과 비슷하다고 하죠. 탄생설도 흥미롭습니다. 옛날 인도의 왕이 잠불이라는 과일을 봅니다. 이 과일의 꽃은 왕. 먹고 남은 씨앗을 심었지만요, 기후가 마땅치 않아 재배에 실패하죠. 이때 왕실의 말단 요리사가 잠불 모양을 본뜬 디저트를 만드는데요, 향긋한 장미 시럽을 듬뿍 뿌려냅니다. 이걸 맛본 왕은 그를 최고의 요리사로 칭하고 이 요리를 굴랍자문이라고 불렀죠. 지금도 결혼식 등 축제에서 먹는 명절 음식입니다. 라스굴라와 굴랍자문, 혀만 갖다 대도 졸음이 확 달아나는 단맛에 화장품을 연상시키는 장미향까지 더해져서 두 개만 먹어도 힘든데요. 이외에도 치즈를 설탕물에 끓인 후 우유에 담가 먹는 라스말라이, 캐슈넛, 건포도, 우유, 설탕을 응축시킨 카주카틀리, 인도식 꽈배기, 잘레비까지. 보기만 해도 이가 시리네요. 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경찰인데요. 뒷사대기, 등짝 스매싱, 심지어 몽둥이 타자까지. 안 그래도 유명한 인도 경찰이지만 최근 사건들 덕분에 더욱 유명해졌죠. 첫째, 여성 전용한 뒷사대기 사건. 여성 치안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인도. 인도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여성 전용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여자들이 이 칸에 타려하니 출퇴근 시간은 아수라장. 그런데 굳이 이 칸에 타려는 남자가 꼭 있죠. 여기서 내리다 딱 걸리면요, 경찰들이 주저없이 차례차례 뺨을
날립니다. 와, 둘째, 코로나 몽둥이 사건.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당시 인도 정부는 전국 봉쇄령을 내렸는데요. 이 수칙을 어기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아무 따 몽둥이로 두들겨 팼습니다. 길 가다 마주치면 몽둥이질,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몽둥이질,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요. 심지어 앞으로 나란히 시키고 복창을 시켰다고 하죠. 셋째, 사람 낚시 사건. 봉쇄령이 길어져 경제활동을 못하던 상황,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니까 가서 때릴 수도 없지, 그렇다고 가만히 둘 수도 없지, 별 해결한 방법을 고안해내죠. 길이 150cm에 사람 낚는 집게, 시위자의 허리를 낚아 체포할 수 있는 장치인 건데요. 안전거리도 유지하고 체포도 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장난감이냐며 엄청 비판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선 넘어서 욕먹을 때도 있지만요, 현지에선 이런 경찰의 모습을 당연시 여긴다고 하네요. 공권력이 센 건 좋지만 너무 하드코어하네요. 인도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 힌두교는 토착신앙과 브라만교가 융합한 인도의 민족 종교이고요, 이걸 유지하는 사회 질서가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4개 계급을 철저하게 분리시킨 이 제도, 최상위 계급 브라만, 군인 계급 크샤트리아, 평민 계급 바이샤, 천민 수드라까지. 인도의 힌두교도라면 누구나 카스트 중 하나에 자동적으로 귀속되고요, 자신보다 낮은 계급과 가까이 하면 부정탄다는 사회 통념이 있죠. 한번 정해진 신분은 대물림되고 벗어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결혼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를 본뜬 소개팅 앱이 출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등급을 매겨 매칭되는 시스템으로 카스트와 똑같이 4계급이라는. 그럼 내가 인도 가면 무슨 계급이게요? 브라만? 노노. 천민 오브 천민,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즉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 최하층 계급으로 카스트 제도에 끼지도 못하는데요. 종교적으로 이방인인 외국인은 불가촉 천민에 속하는 게 이 나라 법이죠. 뭐 실질적인 대우는 크샤트리아 수준으로 받는다 해도요, 외화벌이용 손님 대접일 뿐 힌두교로 개종하고 인도로 귀 이해한다, 빼박 수드라입니다. 이렇듯 빡센 인도의 카스트 제도, 어떤 이유로 생겨났을까요? 모태는 고대 인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3300년 인도로 이주해온 아리안족은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최하층으로 위치시키는데요, 여기서 불리한 사회계급을 유지할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회와 업,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의 계급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리를 전파한 건데요.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원주민들은 그들의 삶을 납득하기 시작했고요, 상위 계급에 대항할 의지를 상실했죠. 물론 현대 인도의 헌법은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 동안 존재해온 만큼 보이지 않는 벽으로 착용, 여전히 인도에 만연합니다. 인도 땅이 아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인력의 30%에 달할 정도의 인도인. 워낙 인도계가 많다 보니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는 것. 사실 실리콘밸리에 나온 인도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등 상위 계층인 경우가 많은데요, 잘 지내던 동료가 알고 보니 수드라 혹은 불가촉 천민, 그날부터 더 이상 겸상을 안 한다고 하죠. 21세기에 이런 제도가 있다니 놀랍네요. 인도 여행 가면 받는 문화 충격, 현지인에 쏟아지는 시선들. 어딜 가나 관심의 대상이고요,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눈 마주치는 게 일상이죠. 지나가다가 신기한 거라도 발견한 듯 고개까지 돌리고 보기, 하던 일도 멈추고 보기, 택시에 타면 룸미러로 힐끔힐끔 보기, 길 가다 걸음이라도 멈춘다, 주위를 에워싼 채 본격적으로 쳐다봅니다. 그냥 보는 건데 별거 아니잖아, 하기엔 무서운 게 사실이죠. 흘깃흘깃 보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째려보듯이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사실 적대감 혹은 위협의 표현은 아닙니다. 보통은 관심의 의미로 순수한 호기심인 경우가 많고요, 낯선 이방인 신기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죠. 눈빛과 함께 쏟아지는 건 수많은 사진 요청들입니다. 처음엔 신나서 이리저리 찍어주기도 하는데요, 이 카메라들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일단 한번 찍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찍은 사진들이 어디에 돌아다닐지 모르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애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 오죽하면 연예인 체험하고 싶으면 인도에 가라고 추천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단순히 호기심이 아닌 추파를 던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도는 아직까지 여권이 발달하지 못해서 여자 혼자 여행 가기 위험한 여행지이죠. 의도가 있든 없든 저렇게 쳐다보면 무서울 것 같네요. 인도 여행 중 인도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 길거리로 가면 됩니다. 현지인들은 길거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바다파브, 일명 뭄바이버거로 불리는데요, 빵을 반으로 갈라 소스를 바른 뒤 감자 패티를 넣은 샌드위치입니다. 비주얼이 화려하다는. 인도를 대표하는 쌀 요리는 비리아니입니다. 볶음밥으로 보이지만 고기, 향신료, 사프란을 넣어 쪄낸 음식이죠. 사모사는 감자와 채소, 커리를 버무린 속을 채워 튀겨낸 건데요, 튀김만두와 비슷해서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인도인들이 아침 식사로 가장 즐겨 먹는 건 도사입니다. 인도 남부 지방의 전통 요리로 짭짤한 팬케이크 넛김, 양파나 감자 등 여러 재료가 속에 들어가 있고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대로 접어서 먹기도 하죠. 주로 인도식 스프, 다리나 처트니 같은 소스에 곁들여 먹는다고. 도사가 아침 식사라면 주식은 탈리입니다. 인도식 백반으로 불리는 탈리는 접시, 쟁반을 의미합니다. 여러 종류의 커리, 소스, 반찬, 밥과 빵이 한 번에 담겨 나오죠. 이외에도 티박을 각종 향신료로 버무린 벨뿌리, 야채 튀김 파코라 등 무궁무진한 길거리 음식 세계. 그러나 무턱대고 사 먹다간 황천길 갈 수 있습니다. 인도 길거리 음식은 대부분 손맛에 절여져 있거든요. 한국인의 위장으로는 견디기 힘들어서 극한의 물갈이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 만드는 과정을 보면 배탈이 안 나는 게 신기합니다. 자신들의 강한 면역력의 비결은 손맛이 잔뜩 들어간 음식들에 있다고 할 정도이죠. 이거 정말 먹어도 되나 싶은 음식의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모래튀김? 네, 소금 아니고 모래 맞습니다. 가열하면 300도로 달궈지는 모래, 과자, 새우, 견과류 등 재료를 넣고 이리저리 휘저으면요,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고요, 체망에 탈탈 털어 건네주죠. 생각보다 맛은 괜찮은 게 기름에 튀긴 것보다 담배 고소하다고. 문제는 걸러낸다 해도 입자가 너무 고와서 모래들이 입안에서 씹힌다는 건데요. 어디서 온 건지 얼마나 쓴 건지 알 수 없는 모래를 잔뜩 먹게 된다는, 역시 인도 길거리 음식도 남다르네요. 인도의 영화 시장 발리우드, 뭄바이의 과거 지명인 봄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로 인도의 할리우드라는 의미입니다. 제작 편수만 보면 이미 할리우드를 넘어선 지 오래인데요. 매년 1000편 이상을 제작하는 건 물론 관객 수가 20억 명에 육박하기도 했죠. 이처럼 인도의 자국 영화 사랑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대작들도 인도에서 맥을 못 추리죠. 스타워즈는 물론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던 아바타도 세월간이 한참 밀렸는데요. 이는 인도 영화만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인도 영화의 이미지, 없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주인공, 지나가던 사람도 합세해서 쉐키쉐키 하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이 보기엔 잉? 하지만 인도 영화엔 꼭 들어가야 하는 장면이죠. 장르도 멜로인지 코미디인지 액션인지 휙휙 전환되는 통에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발리우드 장르는 마살라라고도 불리는데요. 마살라는 인도 요리에 들어가는 혼합 향신료로 모든 장르를 버무렸다는 의미이죠. 이런 특징은 발리우드 영화의 자극 취저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높은 문맥률과 늦은 텔레비전 보급 를 자랑했던 인도, 놀거리라고는 영화관 뿐이었는데요. 이런 관객들에 대한 노림수로 독특한 특징이 생겨난 거죠.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내용이 쉬워야 하는 건 기본. 원체 춤과 노래를 즐기는 민족이라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은 꼭 넣은 겁니다. 이 때문에 영화관 풍경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액션 장면이라도 나오면 환호하고 난리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관람한다는 것, 이거 보스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소금거려도 눈치 봤는데요. 거의 정반대인 셈이죠. 이렇게 떠들고 놀다 보니 체력 보충 시간도 있습니다. 영화 중간에는 꼭 15분에서 30분 브레이크 타임 있는데요. 이때 나가서 간식이랑 음료수를 사온다고 하죠. 그리고 2차전 시작. 이처럼 영화관이 일종의 콘서트장인 셈인데요. 하루의 스트레스는 영화 보면서 날려버리는 게 국룰. 하루 일당을 영화 보는데 쏟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왜 인도 영화에는 뜬금없이 춤추는 장면이 나오나 했는데 극장에서 다 같이 춤추고 놀려고 그랬던 거군요. 인도인들이 늦어도 당당한 이유, 노프라블럼 철학도 한몫했습니다. 노프라블럼, 인도 여행 중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인데요. 정말 어떤 문제가 닥쳐도 노프라블럼을 외칩니다. 처음엔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며칠만 지내봐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수두룩 빽빽하다는 걸. 사실 인도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가 힘듭니다. 기차가 3시간 연착돼도 노프라블럼, 돈을 누가 훔쳐가도 노프라블럼, 여행 중에 잘 방이 없어도 노숙하면 될리 노프라블럼입니다. 차에 치일 뻔해도 노프라블럼, 오토바이에서 떨어져도 노프라블럼, 사기를 치다가 딱 걸려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와? 풀레풀풀 나는 인도인들. 어차피 일어난 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텐데 뭐하러 쓸데없이 자신을 괴롭히냐는 건데요. 도움도 안 되는 걱정거리는 털어버려라 는 마인드이죠. 이 문제를 초월하는 자세와 함께 따라오는 건 특유의 고갯짓입니다. 이거 인도인 시그니처인데요. 통상적으로 머리를 위아래로 흔드는 게 일반적인 제스처라면요, 인도에서는 좌우로 까딱까딱 흔듭니다. 이걸 헤드 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의미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오케이, 긍정의 표현. 네가 맞아. 동의의 표현. 고마워. 감사의 표현. 이해해도. 글쎄, 내 탓 아님. 나도 몰라. 등 확고한 약속을 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죠. 나름 유례도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인도, 상급자의 말을 딱 잘라 거절하는 건 무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노라는 대답으로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애매하게 대답한 게 보편화되었다는 거. 노프라블론과 헤드보블의 결합,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마법. 아니, 내가 문제가 있다잖아. 재료의 일종이라고는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제대로 킹받습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인도에서 파마를 하고 싶다? 미용실에 가면 안 됩니다. 매직이나 스트레이트는 많아도요, 헤어펌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 곱슬기가 있는 인도 사람들, 생머리를 선망해서 미용실엔 머리를 펴러 가는 게 국룰. 머리를 볶아달라 하면 도대체 왜? 배부른 소리라고 혼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미용실 문화, 가격도 무지 저렴합니다. 몇천 원이면 커트가 가능하죠. 특히 인도 남자들은 고급 미용실보다 허름한 동네 미용실을 더 쳐주는 분위기인데요, 서비스가 미쳤습니다. 10분 안에 커트는 물론 무료 마사지로 얼굴 전체를 관리해주죠. 이거 보세요. 다음은 무료 겨털 제거 서비스. 머리를 자른 뒤 손을 들고 기다리면 오케이, 이분은 깨끗하고 매끄러운 겨드랑이를 만들어준다는. 이외에도 면도, 안마 등 기본 서비스들이 넘쳐납니다. 미용실은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도 합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끊임없이 드나드는 사람들, 막상 이발하러 온 사람은 별로 없고요, 잡지나 신문을 읽거나 수다를 떨어대죠. 머리만 빗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미용사는 신경도 안 쓴다는. 하지만 서비스가 좋아서 그럴까요? 실력이 복불복입니다. 일단 미용사가 나랑 실력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여행가서 미용실 갔다가 눈물 흘린 후기만 한 트럭이죠. 끝에서 10cm 정도 쳐달라고 요청했더니 10cm만 남기고 잘라버린 사건도 있고요, 퍼포먼스로 하얀 방사기를 머리에 발사한 미용실도 있습니다. 와? 의외로 머리카락은 무사하고요, 손님들도 나름 만족한다고. 인도는 미용실도 매운맛이네요. 파니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도에서 즐겨 먹는 간식입니다. 한국의 떡볶이, 붕어빵 정도의 느낌으로 흔하게 먹는데요, 한입에 쏙 들어갈 만한 아담한 크기이죠. 봉갈빵처럼 속이 비어있는 이빵, 이걸 뿌리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병아리콩, 완두콩, 으깬감자, 야채를 버무린 속을 채워넣고요, 소스를 뿌리면 완성. 가격도 초저렴합니다. 대여섯 개에 하나로 300원에서 500원 사이. 이 인기에는 현란한 기술도 한몫하는데요, 손님들이 파니뿌리를 외치면 먼저 잘게 썰린 양 양파가 담겨있는 작은 종이 접시를 나눠줍니다. 이제부터 파니뿌리 타임 스타트. 뿌리를 톡 쳐서 구멍을 뚫고요, 고명을 쏙 집어넣습니다. 커다란 통에 각종 소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자 따윈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소스를 휘젓고 뿌리를 붕덩 담그면 끝. 손이 소스통을 들락날락하는 건 안 비밀. 그릇에 한 개씩 얹어주는 파니뿌리, 처음 줬던 양파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되죠. 물론 먹는 사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빛의 속도로 한 입에 쏙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맛은 어떻냐고요? 뭔가 향신료에 맵고 알싸한 맛까지 더해진 하드코어한 맛입니다. 한입에 쏙 넣을 수 있는 기본형부터 길이가 긴 6인치 파니뿌리까지, 맛집 찾는 재미도 쏠쏠하죠. 하지만 코시국은 파니뿌리도 피해가지 못했으니 전부 영업을 못하자 파니뿌리가 그리워진 인도인들, 파니뿌리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파니뿌리를 쌓아놓고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우승. 한국엔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스굴라도 난리였던 걸 보면 언젠간 유행할지도 모르겠네요. 인도는 이슬람 문화권, 거기에 80%가 힌두교 신자이다 보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점엔 결혼 문화가 있는데요, 전체 결혼 중 중매 결혼이 80%라는 사실 아셨나요? 이 말인 즉슨 연애로 결혼하는 건 10명 중 2명도 안 된다는 건데요, 대부분 부모님이 연결해준 짝과 결혼한다고 하죠. 물론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인도는 결혼을 개인이 아닌 가족과 가족 간의 연결이라고 봅니다. 자녀의 결혼 상대를 찾는 건 부모의 의무, 일종의 비즈니스에 가까운데요, 사랑보다는 조건이 우선시되죠. 서로 같은 종교와 신념을 지닌 건 기본. 경제 수준에, 학벌에, 외모에, 과거 카스트 제도에서 온 출신 계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깐깐하게 골라서 결혼을 결정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신부 측에서는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결혼할 때 신랑 집에 최소 4천만 원에서 집 한 채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죠. 1961년에 폐지된 제도이지만 여전히 성행한다고 하네요. 아들 몇 명 있으면 부자 된다고. 이 모든 과정의 라스트 팡은 결혼식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최소 3일에서 5일 동안 진행하죠.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인도에서 결혼식은 허세, 장,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평생 번 돈의 20%는 결혼식에 쏟아붓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인도의 평범한 결혼식 사진. 와! 이렇게 결혼식 스케일이 크다 보니 한번 시작된 결혼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시키는데요, 결혼식 도중에 신부가 바뀌어도 예외는 없죠. 이건 한 부부의 웃픈 이야기입니다. 전통 화환을 교환하던 신랑과 신부, 갑자기 온 심장마비로 신부가 사망해버립니다. 이미 지참금도 주고받은 상황, 이대로 돌아갈 수 없던 신랑은 신부의 동생들, 즉 처제 중 한 명을 아내로 맡겠다고 나서는데요, 가족 조건도 검증됐겠다, 신부 측도 옳다구나 수락. 졸지에 예비 처제가 예비 형부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옆방에 누워있는 언니의 시체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야 장례를 치렀다고 하네요. 포화 결혼식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 코로나. 정부가 하객을 50명으로 제한하자 예비 신랑 신부들은 난리가 났었죠. 그중 한 커플은 160명의 하객을 태운 전세기를 띄웁니다. 하늘 위에서 결혼식을 울리는 꼼수를 쓴 건데요,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 21세기의 중매 결혼이라니 좀 놀랍네요.
배낭여행의 끝판왕 인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좋든 싫든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 겁나 힘들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더럽다, 시끄럽다, 그리고 사기꾼이 많다. 인도가 처음이다. 적어도 첫날은 사기를 연타로 먹는 게 국룰이죠. 계속 말 걸고 들러붙어서 몸살을 앓고요. 정말 별의별 수법이 다 있다고. 하나, 바가지 요금. 인도 공항에서 택시를 탄다. 미터기 안 켜는 건 기본. 환영의 의미로 요금이 몇 배로 뻥튀기 됩니다. 처음에 제시된 금액은 무조건 바가지 게 기본 설정가. 인도 여행에서 흥정과 협상은 필수인데요. 내가 이걸 잘 못한다. 인도 여행은 접어두세요. 둘, 여행사 사기. 오버프라이스야 뭐 귀여운 편인데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것. 목적지를 말한 뒤 출발한 후 가려는 동네에 테러가 나서 폐쇄됐다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아는 숙소를 소개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하면 숙소뿐 아니라 연계 상품까지 마구 팔아넘기죠. 셋, 신용카드 사기. 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하려는 순간 뒤에서 카드를 긁고 오겠다는 직원.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카드 복사를 할지도 모르거든요. 네, 거스름돈 사기. 인도에서는 현금 결제에 잔돈까지 구비하는 게 안전한데요. 거스름돈으로 장난질하는 경우가 정말 빈번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네이션 사기. 관광지 방문 전엔 사전에 티켓 유무와 가격을 꼭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관광지 입구에서 말을 거는 사람들. 원래는 입장이 안 되는 곳이지만 도네이션, 즉 후원금을 내면 출입은 물론 가이드도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소인 게 태반이라는. 이외에도 악수하자더니 손 마사지였다 돈 내라는 사기꾼, 사진을 찍자고 돈 달라는 아이들. 뭐? 아는데요? 인도에서 살아남으면 어디 던져놔도 문제없다는 말. 애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네요. 13억 인구 인도, 엄청난 인구수에 걸맞는 다채로운 식문화를 자랑하죠. 인도 요리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건 향신료입니다. 인도 향신료의 정점은 마살라. 수십 가지의 향신료를 혼합해서 만드는 건데요. 한국의 장처럼 집집마다 맛이 다릅니다. 13억 인구에 13억 가지 마살라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 여기에 물을 넣고 끓이면 뭐다? 네, 커리입니다. 커리는 인도말로 국물을 의미하는 단어일 뿐 마살라의 배합에 따라 달라져서 수백, 수천 가지에 이르죠. 인도 식당에서의 커리 주세요는 한국에서의 찌개 주세요랑 비슷한 느낌. 이외에도 흥미로운 문화는 많습니다. 인도인들은 식사를 할 때 오감을 다 씁니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마지막 촉각까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인도인들은 손으로 식사를 하죠.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청결도면에서 손이 우세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불결한 왼손 대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내 오른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숟가락보다 훨씬 낫죠. 게다가 인도식 커리는 손으로 먹기 매우 적절한 음식입니다. 찰기가 전혀 없는 인디카종 쌀은 손가락에 끈적하게 달라붙을 일이 없죠. 뭐 인도로 여행 간다고 오른손으로 밥 먹는 연습까지는 할 거 없는 게요. 인도도 서구화되면서 웬만한 식당은 식기를 구비하고 있거든요. 인도는 세계에서 채식주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쇠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교도와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무슬림이 공존하는 인도. 고기가 있다면 보통 닭 아니면 염소고기이죠. 맥날이나 버거킹에서도 닭고기나 콩고기만 사용한다는. 소고기는 안 먹어도 소똥은 알뜰히 활용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리할 때 소똥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 냄새는 적은 편이긴 하지만 음식에 은은하게 배이긴 한다고. 다행인 건 대체재가 많아져서 요즘엔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 삐까번쩍한 빌딩 바로 앞 판자촌이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이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는 인도의 대도시 뭄바이에 있습니다. 초화 건물로 가득한 금융과 경제 도시. 그 중심에는 다라비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엔 대체 누가 살까요? 다름 아닌 뭄바이 시민입니다. 실제로 인도 대도시에서 일하는 인구 중 절반 이상은 빈민촌에서 산다고 하는데요.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단칸방에 10명쯤 사는 건 흔한 풍경이고요. 화장실 한 개를 80명까지도 쓴다고. 집을 너무 낮게 지어서 집안에선 허리를 숙이고 다니는 게 일상인데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 스마트폰, TV는 당연히 없고요. 마실 물조차 부족한 현실. 뭐? 이건 양반입니다. 이런 집조차 없어서 그냥 천막에서 지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산업화로 시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밀려들면서 형성된 인도의 빈민가. 농촌 사정도 비슷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도 농가의 평균 월급은 고작 10만원, 하루 일당 3,300원 꼴이죠. 그럼 부자들은 얼마나 벌까요? 인도의 빈부격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가 극심하죠. 특히 마스크는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떠올랐는데요. 호시국이었지만 한 장당 몇십 원 하는 마스크도 구하지 못했던 인도의 빈민층. 마스크는 샀지. 대용으로 머플러를 입에 두르고 다녔다고 하죠. 이 와중에 마스크로 부를 과시하는 리치 피플들도 등장했습니다. 황금 마스크, 다이아몬드 마스크 등 장당 500만 원 선인 마스크들을 구매했죠. 빈부격차는 어느 나라나 큰 문제네요.